자, 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요 수업하기 전에 너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그 비교급, 원급, 최상급에 대해서 배웠고, 비교급, 원급, 최상급에 대한 형태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도, 도표 문제 칠 때도 많이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워볼 게 뭐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얘들아, 접속사 요거 만만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왜? 접속사라고 하면 and, but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그냥 두 개 연결시켜주는 거네요. 요 정도로만 머릿속에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 굉장히 중요한 친구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법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 친구들은 오늘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접속사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접속사냐면, 자, 문법 용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곧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 접속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nor 같은 거. 그래서 이 친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상관 접속사 같은 경우는 and, but, or, nor 같은 걸로 막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같은 걸로 비슷한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관 접속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워볼 이 종속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야. 종속 접속사라고 하면 이 친구는 절과 절만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즉, 절이 뭐예요? 문장이란 말이다, 그지? 그래서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종속 접속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 혼자 쓸 수 없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 오케이. 이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 접속사가 명사의 역할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바로 접속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명사의 역할을, 어떤 접속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 뭐다?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접속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라고 하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문장과 문장,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는 문장, 주어, 동사, 우리 이 앞에 분사 구문할 때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죠? 주어, 동사가 있고,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의 짝꿍은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않은 문장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요런 형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형태가 있죠?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앞으로 올 때가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절은 그대로 오지만, 다만 이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뭐가 있다? 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접속사가 앞으로 올 때는 콤마를 항상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에서 주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어? 접속사가 있는 절이라고 했어? 없는 절이라고 했어? 접속사가 없는 절이죠. 그죠? 그러면 접속사가 있는 절은 종속절이 되는 거야. 즉, 종속 접속사를 가진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역할에 대해서 배운다? 부사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 부사절 접속사는 얘들아 종류가 조금 다양해.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조, 양, 이, 때, 동. 어디서 많이 봤지?
이게 많이 봐야 돼. 이게 처음 보는데요, 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분사구문할 때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거다. 그치? 분사구문할 때 접속사 없애고 뭐 없애고 하고 계속 했었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역할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조, 조는 조건, 양은 양보, 이유, 이는 이유, 때는 시간대, 동은 동시, 동작,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요, 여기서 뭐뭐 하면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 동작이나 뭐뭐 할 때나 의미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쓰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같이 써도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다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선생님 너무 많이 했는데요,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했는데요 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야 분명. 다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장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레벨에서 나오는 문장은 조금 더 선생님 길게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웠던 거는 아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고 새로운 부분, 새롭게 배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우리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야, 너가 뭐뭐뭐뭐뭐를 잘 한다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거. 뭐뭐 한다면 조건을 거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사는 뭐가 있죠? 그렇지, if가 있습니다. if.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얘들아? if not의 줄임말인 접속사가 있지. 기억나나? you로 시작하는 거. unles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as long as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볼 거예요. 자, 의미부터 먼저 적어줄게요. if는 의미가 뭐냐면 만일 뭐뭐라면 이란 의미. unless는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옆에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f의 예문은 안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야, 적을까? 안 적어도 됩니다. 적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하나 적어볼 건데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안 맞는 문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볼게요. if he will visit me tomorrow. 만약 그가 나를 내일 방문한다면 I will take him to the museum. 자, 이런 문장이 있어. 두 가지의 절이 보인다, 그지? 뭐예요? 뭐예요? if가 있는 절과 if가 없는 절,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치? 그래서 접속사가 앞으로 나온 문장이에요. 요런 형태네. 첫 번째는. 맞나요? 자, 여기서 이거 문장 맞게 틀리게. 틀렸어요. 왜? 마침표 없어서. 맞아. 또? 틀렸어. 이거 왜 틀렸는지 이유를 자기가 찾아내면 좋겠어. 얘들아, 뭐 때문에 틀렸을까, 이건? 이 친구는 뭐 때문에 틀렸냐면 이 자리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will이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조건의 절에서는요 항상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되게 많이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적어줄게요. 미래 시제, 즉 if, 조건을 나타내는 절에서는요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 는 대신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If he will visit가 아니고 그냥 if he visits me가 돼야 된다는 거. Tomorrow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시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unless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